다마고치, 야, 다마고치 안 키워본 사람이 여기 많겠지만, 다마고치 재밌어. 아, 나 다마고치를 사본 적이 없어. 할머니 안 사줘서. 맨날 애들 거 신기했지. 애들 거 뺏는 거 아니야. 무슨 소리야. 아, 재밌었지. 저 워낙에 시골에 살아가지고. 그치. 딱지치기? 그지 딱지인가? 그지 딱지라고 그 뭐야. 우리는 병웅기 지나가면은 병웅기 아저씨들한테 부탁해서 딱지 밟아달라고. 마을에 병웅기한테 많이 돌아다녀서. 뭘야, 미해. 근데 내가 살던 데는 차가 별로 안 지나다녔어. 진짜 한 시간도 기다려본 것 같아. 집신은 안 신었어요. 진짜 고무신까지 신었는데 집신은 아쉽게. 고무신 싫어하냐고 왜? 시골에 사는 애들 할머니 고무신 다 신어봤을걸? 야, 사람이 있는데 왜 소랑 놀아요? 사람이 있는데 왜 소랑 놀아? 말이 돼? 근데 왜 예전에 수철이냐? 뭔 소리야? 옛날에 사과 소리 많이 했지. 도로를 지나가면은 과수원이 되게 많아. 예전에 사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. 그럼 도로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. 그걸 이제 갈 때 그냥 가서 먹으면서 가는 거지. 농약 묻어있 거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냥 먹어요. 40 같은 스물옷. 아니에요.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골이라서 그런 겁니다. 근데 아직 발전이 덜 됐지. 그래서 그래요. 아니, 나 땐 그랬다고, 나 땐. 파토 20살 때 했어요. 제 인생 반란. 인생 최초로 집에다가 말 안 하고 진짜 비싸대기 맞을 뻔합니다. 색이 다 빠졌거든 사실. 나는 진짜 20살 때 무조건 타투를 할 거야. 무조건 할 거야. 무조건 할 거야. 이러고서 타투를 받았어. 근데 너무 아파서 계속 울었어. 아, 너무 아픈 거야 진짜로. 그래서 엄청 울었어. 엄청 울고 리터치도 받으시러 오셔야 돼요 이랬는데 그냥 울면서 갔어. 가고 안 갔지. 너무 아파서. 색이 다 빠졌어요. 근데 다시 안 받을 거야. 둘도 다시 안 받을 거야. 돈 아깝다고? 돈 아까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학생 때부터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? 난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타투였는데 나는 딱 한 군데만 할 거야. 여기다 해야지 했는데 진짜 했어. 나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하나 후회가 되는 거는 지금 생각으로는 다른 문구로 하고 싶다? 라는 건 있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하고 자기 만족이니까. 타투를 왜 하냐? 내 몸이잖아. 내가 네 몸에 놀러와. 넌 타투를 꼭 해야겠어. 똥! 막 이렇게 막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에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, 제가.